만 30원, 내년 최저임금입니다. 올해 9,860원보다 170원 올랐고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만 원을 넘겼는데요.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차는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. 특히 직원을 두기 힘들어 사장이 나 홀로 운영하는 곳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로 10년째 관악구에서 순댓국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규엽 씨. 월 매출은 5천만 원이 넘지만 재료비와 플랫폼 수수료, 임대료, 여기에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. 내년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합니다. 이미 시간당 만 원 넘게 준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.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없어요. 연령층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만 원의 벽이 깨지면서 현실적인 인건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우려입니다. 최저 인건비 만 원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4대 보험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 전체 세수가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만 원이란 게 금방 2만 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, 이른바 나홀로 사장 수는 지난달 기준 4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. 높은 최저임금으로 직원조차 두지 못하고 혼자 일하다 고물가로 폐업하는 사장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.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도 98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하면서 자영업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증가하지 않을까. 또 비례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률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.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앞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.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.